안녕하세요. 배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동법제법상 정서적 학대 규정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콘셉트 크립이라고 부르는 심리학적 현상을 빗대어서 왜 점점 더 정서적 학대의 범주가 넓어지는지, 자의적이고 제멋대로가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 이야기의 핵심일 텐데요. 헌법재판소의 2015년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정서적 학대 규정을 보다 사회 통념에 부합하도록 객관적 판별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육아, 보육 환경, 그러니까 통상의 가정적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보살핌을 제공할 경우로 정서적 학대를 한정하였습니다. 저는 인권의 제1계명이 유니버설리티, 즉 보편성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학교에서 통상적인 학대 기준이 같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학부모가 가정에서 통상적으로 아이에게 하는 질책, 혼내기 등을 처벌할 수 없다면 교사의 엄한 꾸짖음, 냉정한 교육적 평가 행위도 역시 학대 범주로 볼수 없습니다. 이런 명료한 룰 세팅이 있다면 교육이라는 공무에 비로소 예측 가능성이 생깁니다.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모두가 명확한 엄정한 룰 세팅 아래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사랑하는 법치의 힘입니다. 룰을 지키라고 명령할 거면 그 룰을 명확히 세워줘야죠. 가정과 학교는 정서적 학대 문제에 있어서 같은 매뉴얼을 두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선생님 몸에 음란 사진을 합성해서 혼인한 초등학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되려 선생님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에어컨 잘안 틀어주고 냉랭하게 대했다는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룰 세팅 값으로 따져보자면 이는 무혐의가 나는 것이 당연한 건입니다. 수사 당국의 당연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작년 9월 4일에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일테면 전면 교사 파업이 있었습니다. 근자에 처음 겪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교권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일시에 연가 변가를 써서 학교 수업을 멈추자는 과격한 사회운동이었는데요. 그 참여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위 교육 멈춤이라는 구호에 가장 충격받았던 것은 2000년대 초반에 비슷한 시위 구호가 내내 뇌리에서 포개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간 종종 있어왔던 화물차 차주들의 단체 파업 구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물류를 멈춰 세상을 멈추자였습니다. 멈춤이라는 말이 주는 불온한 상상이 있죠. 한전 직원이 전력 멈춤의 날을 벌이면 병원 중환자실은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치안 멈춤을 선언하면 밤길의 여성들은 어찌 될까요? 군인이 국방 멈춤을 하면? 우린 상상만으로도 두렵습니다. 이 세상은 기능적으로 잘 얽힌 구조물인데, 이 정교한 세상의 한 축이 의도적으로 멈추면 세상은 어찌 되는 걸까요? 저는 소위 IMF 학번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는 모습을 고교 시절 실시간으로 목도했던 그런 세대예요. 덕분에 고용 안정을 최고 직업적 덕목으로 여기게 된 세대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경쟁률이 급등한 게 저희 시절부터입니다. 여튼 그 덕분에 제 친구들 중에는 공직에 많이 입문했고 경찰 공무원도 몇명 있습니다. 덕분에 접촉사고라도 나면 급히 물어볼 경찰 친구가 있다는 게꽤 든든합니다. 그런데 최근 좀 잊고 살았던 경찰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더 솔직히는 제가 어느 웹툰 작가 아무개 씨를 비판했던 게 본의 아니게 뉴스를 타서 오랜만에 저를 좀 놀려줄 심산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약한 벗이 친구답게 유쾌하게 너스레를 섞어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서운할 수 있는 말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근데 말이야, 난 너희 선생들 파업하는 거 진짜 문제 있다고 봐. 다른 공무원들 중에는 울분을 토하는 사람도 많아. 면전에서 예의상 말안 하는 것뿐이다. 그것만 알아둬라. 어떻게 느껴지세요? 좀 따끔하죠. 그는 경찰학 연구로 공부도 많이 한 나름의 연구자인데요. 그에게 처음 듣는 놀라운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연쇄 자살 비극이 당시 뉴스를 연신 탔지만, 사실 우리나라 경찰 공무원들 자살률은 우리 교육 공무원보다 7배가 더 높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학부모들 악성 민원은 그나마 민원으로 규정되지만, 경찰들이 받는 대민 피드백은 테러에 가깝다는 거. 특히 경찰들 가족을 향한 협박, 실제로 벌어지는 보복 테러. 그런 이야기에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범죄자 진압 잘못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으로 패가 망신한 분들은 또왜 그렇게 많은지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는 본인이 잡아넣은 조직폭력배가
협박을 해서 그거에 시달리다가 살려고 국회의원 출마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험악한 처지임에도 이 나라 관료 조직은 일선 경찰 공무원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울분마저 저희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와 차이는 있습니다. 감히 어떤 경찰도 치안 멈춤의 날 운운하지 않는다는 것. 경찰분들은 어떤 비애스러운 처지에서도 공직자로서 직업적 금도를 지킨다는 것. 제복 입은 자가 자기 제복의 무게를, 그 권위를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 그것인 것이죠. 법을 지킨다? 흔한 철학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낯이 좀 뜨거워졌습니다. 어떤 여선생님이 이런 저의 이야기에 좀 화가 나셔가지고 대꾸하신 말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치안 멈춤하라고 하세요. 제가 말했던 직업적 금도라는 말에 마음 어딘가가 긁혔던 게 아닐까요? 좀 가엽고 서글픈 말입니다. 자기들 또 치안 멈춤하던지 이런 말. 이 젊은 여선생님은 본인 말의 함의를, 그 무시무시한 무게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치안을 멈춘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가 험악한 처지의 아동,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자력구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치안 멈춤은 취약계층들이 폭력과 부조리에 스스로 저항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녀가 만일 길에서 난폭한 범죄자를 맞닥뜨리면 누굴 먼저 다급히 찾을까요? 경찰 같은 치안 인력 아닐까요? 저는 치안 멈춤 하던지가 진심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속상한 것은 이 젊은 선생님의 울화가 아닙니다. 젊을 땐 누구나 충분히 혈기왕성해서 그럴 수 있지요. 문제는 선배 교사들입니다. 경력이 충분한, 성숙과 지력을 겸비한 이분들이 당대 젊은 교육자들의 울분을 합법적 방식으로, 도덕적으로 견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분은 달래면서 정치권, 사회 여러 분야를 향해서 꾸짖기도 하고, 그런 게 선배 역할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아는 몇몇 고경력의 나이든 교사들은 이 역할을 손놓았고, 되려 불법적 단체 행동을 부추겼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교사들의 도덕적 메시지가 흔하디 흔한 직업적 분규, 단체 행동들 중에 하나로 격화되고 말았습니다. 물류 멈춤이든 교육 멈춤이든 세간의 시선에는 다를 게 없는 투쟁 언어이거든요. 제 경찰 친구가 말했던 너희 선생들 진짜 문제 있어 라는 말의 진짜 함의는 이것일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수치스럽게도 집단 병가, 불법적 연가를 동원했습니다. 교사가 거짓말을 단체로. 솔직히 우리가 어디 단체로 아플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저의 탄식에 대해서 독특한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안 아프냐? 우린 아프다. 우린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저는 실소를 참으며 이렇게 대꾸해 주었습니다. 네, 그럼 병가 기록서에 세상에 대해서 마음 아픔 그렇게 쓰세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젠 학생들이 아프다고 선생님께 꾀부리면서 거짓말로 조퇴를 요구하면 우린 학생들에게 뭐라고 답변하고 꾸짖을까요? 교사가 자기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면 그 가르침은 그 자체로 끝입니다. 숱한 강단에서 가르침을 과연 누가 믿겠어요? 우린 남루한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 멈춤이 끼치는 피해의 향방입니다. 학교를 비롯한 공공 분야는 기본적으로 독점 시장입니다. 의무 교육으로 인해서 국가가 나서서 그 시간대의 대체 수단을 막아놓았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부모는 국가의 처벌을 받습니다. 바꿔 말해서 국가는 그 시간만큼 반드시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정과 국가 사이의 사회적이고도 헌법적 약속이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국가 편에서 교육 멈춤이라는 약속 불일치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민간 시장에서는 괜찮습니다. 파업이든 뭐든.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처우 문제로 파업을 한다 해도 그것은 그들만의 이슈입니다. 국민 일반과 무관합니다. 맥도날드에서 파업을 하면 롯데리아에 가서 햄버거를 먹으면 됩니다.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라는 강력한 대응 무기가 있습니다. 결국 맥도날드의 파업은 맥도날드 고용인과 피고용인 양편의 손실일 뿐입니다. 그게 시장이죠. 그렇지만 공공부문은 기본적으로 독점적이고 배타적 시장입니다. 사실 시장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학교 이외의 선택지가 없습니다. 더욱 부조리한 것은 교사와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 국가는 아무런 손실이 없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정책 집단, 고위 공직자들이 일원 한 푼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그 피해는 뜬금없이 납세자인 학부모들이 겪습니다. 요컨대 학부모는 세금은 세금대로 강제로 내고 학교 이외의 수단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며 파업의 피해도 일방적으로 겪습니다. 죄 없는 국민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일입니다. 하여 로직은 명확합니다. 선택권이 없는 국민 앞에 우리도 파업이라는 선택은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게 상응의 원칙입니다. 전에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여러 지원 인력들이 거의 매년 혹은 매 학기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때마다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저희 반에는 10분에서 15분마다 한 번씩 코에 석션을 해줘야 되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있었습니다. 보조인력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는 수업에 편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단체로 파업을 해버리는 날, 그때는 수업이고 뭐고 없습니다. 10분마다, 15분마다 수시로 직접 가래를 뽑아주지 않으면 아이가 호흡곤란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 와중에 무슨 수업입니까? 결국 하루 종일 석션만 하다가 겨우겨우 가방 챙겨서 애들 귀가시켰습니다. 솔직히 그땐 울분도 컸지만 마음 한켠에 자부심도 더욱 도닥돌했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구나, 교사구나, 이런 생각. 누군가가 팽개친 여백, 그걸 우리의 희생이 메꾸었고 교육의 멈춤을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냈다는 자부심이랄까요? 직업적 소명감의 발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국가와 학생, 시민들께 약속한 수업이라는 과업을 완수해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도 이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 선이자 그 선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이번에 깨뜨린 건 우리 교사들입니다. 하마스의 충격적인 이스라엘 기습으로 많은 이스라엘 시민들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때 테러범들 몇 명이 이스라엘 군경에 생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테러범들은 이스라엘 측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분개한 시민들이 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를 죽이려 밀려온 악당들을 고쳐주다니.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의사들은 묵묵히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비록 이 의사들은 이스라엘의 패스포트를 지녔지만 그들의 직업 윤리만큼은 일단 메스를 들고 붕대를 덮어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민족 감정이니 뭐니 여타의 다른 이유로 인한 의료 멈춤은 없었습니다. 요컨대 의사 선생님들은 진료를 통해 자기 전문성과 사회적 존경을 수상했다고 할까요? 한국 경찰들은 교사보다 7배나 자살률이 높은 극악한 직무 환경에 시달리고 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치안 멈춤을 운운하지 않습니다. 한국 경찰은 자기 제복의 무게를 익히 알고 수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의사들도 한국의 경찰들도 모두 전문직 윤리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전문직 윤리를 종사자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수호해내는가로 사회적 시선과 세평이 규정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해 우리의 교육 멈춤이 정확히 화물 멈춤과 유사한 레벨의 사회적 평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대우가 뭐 어때? 말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 쿨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싫습니다. 저희 대한교조 선생님들도 같은 입장이십니다. 러시아의 앞마당 노바야 젬나섬 인근의 추운 북극해를 바란츠해라고 부릅니다. 바란츠는 16세기 네덜란드 상선의 선장 이름입니다. 이 시절에 네덜란드 상선이 북극 빙하에 갇힌 일이 있었는데요. 선장과 선원들은 얼음이 녹을 때까지 반년간 바다 사자를 잡아먹으며 버텼다고 합니다. 결국 바렌츠 선장과 선원 절반이 숨져서야 본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뱃사람들을 본 네덜란드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선의 화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고객의 화물, 먹거리에 손대지 말라는 선장의 유언을 선원들은 묵묵히 지켜낸 것이지요. 위대한 상도의, 직업인의 명예를 상징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경이로운 장면을 기려서 후대인들은 이곳 바다를 바렌츠해라고 명명했습니다.
고객과의 신용을 지킨 옛 뱃사람들의 그런 삶 앞에 숙연해집니다. 저는 교사가 사회와 학부모, 납세자를 향해 지켜야 할 사회적 신뢰, 신용의 표상으로 항상 이 마렌츠 선장을 떠올립니다. 교사들은 긴 세월 동안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저도 나름 교육 경력이 짧지 않은 편인데요. 언론에 차마 내놓지 않은 피눈물 나는 사연을 저는 많이 합니다. 저는 학생에게 머리채를 한 움큼 뽑힌 초임 여교사가 조용히 학교를 옮기던 날, 그 표정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저만 그런 교실 붕괴 현상을 목격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진보적 교육 운동가들은 소위 언더도그마라는 망상에 빠져서 헛구호를 퍼뜨렸습니다. 교사는 교실 속의 난폭한 권력자라고, 아동은 가여운 희생양이라고, 이런 판에 박은 허위의 콘트라스트를 논했습니다. 소위 교실 민주화 논리입니다. 게다가 어설픈 민선 교육감들은 거대 유권자층인 학부모들에 일방적으로 영합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이속 때문에 때마다 교육자들을 손쉬운 희생양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대가를 오늘날 교육자들이 처절하게 치르는 것이 아닐까요? 작년에 교사들 연쇄 자살 사건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만큼 사람을 궁지로 몰았다는 그런 절박의 사회적 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정당한 교사로서의 권위입니다. 사회적 존경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방패막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사회적 존경이 필요합니다. 우린 이문만으로, 급여만으로 살 수도, 지켜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교육은 세상의 근간이라고, 우리는 후세대의 발전과 성숙, 계몽을 위한 싸움의 최일선에 있노라고, 우리는 절대로 교육을 멈추지 않겠노라고, 그러니 국가와 국민들께서도 저희를 믿고 저희를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외쳤어야 합니다. 학교 문을 닫음으로 학교 권위를 세우겠노라는 치기 어린 발상, 그런 마음의 탁류를 우리의 언어에서 배제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땅의 숱한 공직자들, 전문가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치안은 멈추지 않고 있고, 비록 테러범이라도 일단은 치료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자신의 도덕적, 직업적 권위를 지켜나가는 싸움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지키는 궁극의 힘은 파업 같은 실력 행사가 아닙니다. 교육운동을 무슨 노동운동하듯 아직 앳된 선생들을 부추기는 교사들이 있다면 부디 성찰을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국가와 학생, 시민들께 약속한 교육이라는 과업을 완수해내고, 국민들은 이런 우리를 믿고 지켜주시는 위대한 선순환, 우리 마음의 그 선이자 선을 다시 그을 때입니다. 감사합니다.